박주민 의원이 이종섭 특검법 발의 전 호주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며 압박합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다음에 군 헌병대에서는 군 경찰이죠.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그 내용을 작년 7월 31일 날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작년 7월 30일과 31일 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 날 행적인데요. 오전 11시 45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언론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된 사실들입니다. 오전 11시 45분에 대통령실로 가입자명이 되어 있는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분 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사망 관련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분 후에 다시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직무를 배제시켰었거든요. 그걸 원상 복귀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30분에 참모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근처에 있는 해병대 장군들을 장관실로 방문하도록 지시했고, 오후 2시 17분에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수사 관련된 지침을 하다라는 식으로 그날 하루 바삐 국방부와 해병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행적에 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돼 있고요. 그 시발점은 대통령실로부터 온 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 전 장관이고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고 법무부도 그 판단이 맞다고 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국 금지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이 확정적으로 증명돼야 출국 금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정적이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출국 금지를 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는 출국 금지 해제했죠. 어제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 소환 조사한 뒤에 출국 금지 해제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출국금지를 유지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를 해제한 겁니다. 법무부가 수사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출국금지를 해제할 결심을 누군가가 했고 그 강력한 결심과 의지가 관철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겠죠.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에 입국하자 호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다는 호주 공영방송 ABC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양국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사 임명입니까?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지된 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관련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월 3일이면 부의간주되는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을 밝힐 거고 이 기괴하다 못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